있어 보이거든요. 옛날 감성 그대로 3D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지금 이 감성 그대로 3D로 바꿔놨더라고요. 카타리나 에란초 막 이런 애들 나오고 그런 그러니까 대항시대 2가 그래도 인기가 많았었나봐요. 상류 비행류? 발달된 코를 사용해 거꾸로 선거 같은 자세로 비행하는 행동. 무슨 지뢰냐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동물이에요? 투가 아무리 봐도 갓겜이죠? 네. 투가 언제 해도 갓겜이긴 해. 자, 지도 거의 다 밝히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도 다 밝히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남미, 북미 조금이랑 남미 조금만 더 하면 되죠. 여긴 뭐냐? 연상구야? 타이티? 타이티면은 걸그룹 아닌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투가 제일 쉬운 맞아요. 원은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원 한번 해볼까? 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대항시대 원. 원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원 난 본 적도 없어. 네. 아 원은 안 돼요? 원은 영어로 나온다고요? 한글이 없나 보네. 없으면 안 되지. 한글 없으면 패스. 한글이 없어요. 누가 한글을 안 해주잖아. 저기 뭐가 있네. 뭐야? 이 섬 뭐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무슨 섬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섬이네? 여기 무슨 섬이에요? 호주 옆에 있는 섬인데? 호주 동쪽에 있는 섬인데?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또 좋은 게 뭐냐? 모아! 신장 4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괴물새. 날개가 퇴화되어 날 수는 없지만 다리가 매우 발달되어 달리는 것이 빠르다. 뭐 타조야? 타조? 뉴질랜드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세계 지리 공부 아주 잘 되죠? 뉴질랜드였구만 여기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꺾은 뉴질랜드. 뉴질랜드 축구 잘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요? 자.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순위 보니까 일본 진짜 엄청 선전하고 있던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개최국이라고 해도 네 작년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어떻게 이렇게 메달을 많이 땄지? 일본 프랑스 이겼다고요?
정도 이겼다고요? 다행이네. 그것이 사무라이의 힘인가? 드디어 1군 꺼내들었나봐요. 1군 전설에만 등장하던 그 1군. 이쪽에는 뭐 돌아도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이쪽은 뭐 돌아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다시 돌아가. 나중에 저기 남극 쪽이나 한번 탐험을 해야겠죠. 일단은 영국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뛰어갔다 올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사와야죠. 요즘에 아이스크림 그 매장 엄청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초키초키가 없더라. 다른 건 다 이상한데, 이상한 것들은 다 있는데 초키초키가 없어? 빙글에 주식 샀다고요? 잘했었어요. 전롱항? 처음 들어보는 항구 이름이네요. 전롱.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주면 되겠죠. 밑으로 일단 한번 갑니다. 저녁에는 딸이 시킨다고요? 아, 폭풍과 안 뜨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여신상 해놨고요. 여신상 장착 플러스 지금 강원까지 만들어놨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 대항해 시대를 클리어하는데 다섯 가지 준비를 밑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빗독촉. 네. 빗독촉으로 돈 떼먹는 거 해가지고 미천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그 미천 마련한 거 두 번째로 그 미천 마련한 걸로 갔다가 이제 뭐 해야 된다? 바로 네, 교역을 해야 된다. 네. 교역을 해가지고 금괴를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모아놔요. 금괴를 한 100개에서 200개 넉넉하게 한 200개 정도 모아놓으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200개를 모아요.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바로 네, 북유럽 쪽에 있는 네, 보르도항, 낭트항, 엔트워프항, 네, 암스테르담항 요 주변에 있는 항구들, 네, 북유럽 쪽 항구들, 그쪽에 한 군데 잡아, 아까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상업가치, 그리고 상업가치랑 공업가치 네, 천까지 찍기,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 해주고 네 번째 해야 되는 거 바로 동료. 네, 우리 영원한 노예, 영원한 동료 안소니 존슨과 그 라울 피치 그 두 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하면서 네, 고용을 하는 게 좋아요. 교역 시작하기 전에 고용을 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 작업도 해줘야 돼요. 운 작업. 일단 돈을 갖다가 예금을 다 해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1024원만 딱 꺼내가지고 1024님만 딱 꺼내서 그래서 512, 256, 128, 64, 32, 16, 8, 4, 2, 1 이 순으로 갖다가 기부를 하면은 네, 자기 재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하면은 운이 올라가요. 운이 올라가는데 또 운을 갖다가 한 이틀 정도 네, 은행이랑 교회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주면은 강운이 돼요. 강운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점성술사한테 인생운을 갖다가 쳐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강운이 딱 만들어지면은 이제 네 번째 작업까지 끝난 거고요. 마지막 작업은 이제 그것들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상업투자, 공업투자 천까지 만들어둔 데에서 만약에 내가 전투를 하고 싶으면 10이나
베네치안 갤리오스를 갖다가 여러 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업같이 보업같이 천까지 찍어놓은데 가가지고 이제 선두상 노가다를 해가지고 여신상을 갖다가 만들어주는거죠. 여신상까지 딱 만들어서 장착하면은 이제 기본 밑작업이 완료가 되는거예요. 블랙잭이랑 다이슨은 아까 전에 1시간 동안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지금 질려하고 있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아까 다이스 거의 1시간 동안 했거든요. 1시간 동안 다이스만 했습니다. 걔네들 사기주사위 가져와가지고 치사하게 5 다이스가 계속 나와? 진짜 말도 안 돼요? 타이킹들이라니까. 이쪽, 이쪽으로 쭉. 카카오 왁방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카카오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아마 키더라도 그 뭐냐 야방할 때만 이제 킬 것 같습니다. 야방할 때 말고 겜방할 때는 이제 트위치에서만 할 것 같아요. 트위치하고 유튜브 일단 돌아가자. 이제 일수가 좀 많아지고 있죠? 네. 지금이라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가 네, 적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닌가? 야방할 땐 그래도 카카오 틀 거니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거? 풍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자, 쥐가 발생했대요. 하지만 고양이가 전부 해결했대요. 고양이 싸우기 잘했다.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살짝 위로 올라가서 이 길로 따라서 쭉 가줄게요. 그 뭐냐 남미 쪽까지 네 칠레 있는 데까지 가줄게요. 칠레 쪽까지 쭉 가요. 쭉 남미의 나라 네 어느 나라 있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남미에 네 어느 나라 있었죠? 여기 뭐 있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도 있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오. 발파라이소항. 여기 원래 한국 없었는데 2에서는 여기 한국 없었거든요. 남미 왼쪽에는 한국 없었는데 여기 하나 생겼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프랑스령, 가이니아, 수리남. 맞네요. 레온 펭귄. 거위 정도 크기로 날지 못하는 새.
16세기 초기 포르투갈의 항해자 레온 페레로가 발견했다. 수영에 능숙한 것. 이쪽으로 보지 않고. 자, 프락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이쪽은 내가 이쪽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조연서님도 트위치로 갔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이제 진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아, 저 볼 때 일부러 카카오로 왔다고요? 카카오에 계신 분들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타인즈 게이트의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카카오가 부활하는 일이 없었네. 슈타인즈 게이트로의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카카오가 되살아나는 일이 없었네. 자, 모엔도 항이래요. 모엔도 항. 쭉쭉 생기죠. 여기 그거 있지 않나? 모아이 석상 같은 거 있지 않나? 여기 뭐냐? 요 망망대 요쪽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 어딘가에 있거든요. 찾았다. 여기다. 여기인 것 같아. 정확하죠? 아니네. 가라파고스 조거북이네? 가라파고스 조거북. 여기 모아이 석상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남섰쪽? 자, 지금 네,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이 어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오늘은 풀아웃 아니에요. 어제 닫겠어요. 어제 닫겠고 오늘 이거 켜나갑니다. 켜나.
모아이 석상이 일단 이렇게 맵 뒤지다 보면 나오겠죠. 실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요? 그래요? 어디지? 내가 왜 못 봤지? 분명히 맵은 다 열었는데. 요쯤 아니에요, 요쯤? 네, 여기 요 주변 아니야, 요 주변? 요 주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주변? 여기나 요쯤? 여기나 요쯤? 요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요쯤. 그죠? 저 주변이죠? 모아이 석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모아이 석상이 안 보이네요. 모아이 석상이 놓여져 있는 것이기가 안 보여요. 일단은 일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집에 갔다 옵시다. 오케이! 수정의 골! 수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 개 골. 시신에게 바쳐진 이 생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수정의 골이 근데 진짜 있는 보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있는 보물 중에 하나겠죠? 수정의 골. 포폴구 마야족의 전설을 기록한 고사본. 그 크리스탈의 골. 저기 뭐냐, 뭐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발견물 아닌가? 인디아나 존스.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와이 속상. 어, 저기 있다. 여긴가? 아, 아니네. 여기서 좀 더 남쪽. 있을 거야 아마. 모아이 석상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거 어딘가인데? 어디지? 이제 이 위치에서 어느 쪽일까요? 이 위치에서 서쪽으로 살짝 더 가야 되나? 왜 내가 못 봤지?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어, 여기다. 여기. 살짝 오른쪽 아래. 아, 찾았다! 찾았다. 저기다. 아, 네, 불확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나오죠. 자, 한 대를.
그래서 20m의 거대 석상, 긴 길을 가진 거대한 얼굴과 땅딸막한 공체를 가진 나무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여기 이쪽, 네, 그 남미 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아, 저 위에부터 들어올까? 북미 쪽 위에부터, 북미 서쪽부터 미국대장 있는 곳으로 갑시다. 미국대장. 네, 맞아요. 우호도가 한 50에서 55 정도 되면은 별급이 나와요. 이제 세계 일주도 앞으로 한 10분 정도면 끝나겠죠. 한 10분에서 20분? 아마존 들러야 되니까 한 20분? 아마존 한번 들러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면은 네, 세계 일주 완료하겠네요. 찾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안고 아마존 은근히 네 저한테 습격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강운이어서 그래요? 제가 항상 강운으로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50에서 55 정도면 발견이 됐는데 강운이 아니면 더 드는구나. 그거는 몰랐네요 저도. 제가 이거 그 뭐냐 강운 만드는 걸 갖다 어디서 봤나. 프레리 도그? 오, 큰 다람쥐래요. 대항시대 공략집이 집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있나?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강운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강운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운작업을 해놔야 된다, 운작업. 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아마존에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진입하기 전에 일단 여기 한번 살짝 둘러보고. 여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하나 있잖아. 남극 펭귄 있잖아. 이게 안 나올 때도, 불확이 안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도도새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도도새 아직 발견 못했어요. 도아인가? 네. 뭐 하나 봤는데. 도어인가? 그런 새는 봤는데 도도새는 못 봤습니다. 자, 이제 남미 쭉 한번 훑어봐야겠죠? 아마존인가? 아마존 여기 아니지 않나? 아마존. 오케이. 베스코 오 찾았고요. 여기다 일단 기아 근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아, 불금 잔잔해서 좋죠? 배 이름이 트위치 유튜브라고요? 야, 카카오라는 배도 있었는데 그 배는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페르남 노크. 이렇게 올라가. 아마존이 요 주변이었어. 아마존에서 아마 있을텐데 아마존에서 보로로카.
아마존 강에서 매년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대역류, 해일과 같은 탕류가 밀어닥쳐 강가에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불확 발견. 여기에 발견물들이 꽤 많이 있죠. 황금개구리. 온몸이 선명한 황금빛이 도는 소형 개구리. 손발이 가늘고 길며 몸은 마른다. 피부에는 꽃입니다. 오, 불확 또 있어. 좋아요. 파란 출라. 온몸이 강모로 덮인 대형 독거미. 작은 동물이나 작은 새를 도구로 마비시켜 잡아먹는다. 페요테. 작고 둥근 모양의 선인장 일종. 원주민들은 제사 중에 환각제로 이용한. 페요테 이거 환각제야? 현재에서는 신과의 교신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페요테라는 거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약으로 분류되는 건가 설마? 불금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고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불금 소리 살짝 줄일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불금 소리 크면은 크다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여기 들어갔었잖아. 여기 아까 내가 찾았습니다. 일단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일수가 너무 오래되면은 애들 막 병 걸릴 수 있어가지고 50일 넘어가면은 기혈병 걸리나. 웬만하면 50일 이전에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다 돌았나 보네. 다 돌았어, 다 돌았어. 다 돈 거 같죠? 자, 아마존 다 돌았고요. 아마존 S가 안 나왔네. 제독 한구단. 베라크루스.
나이아가라 폭포. 폭 1킬로 낙차 50m를 웅대한 미사일 끝을 연상케 한다. 엔딩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세계일주 먼저 해가지고 엔딩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놓는 상태여가지고 아직 스토리는 시작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마 스토리는 요거 세계일주 이제 좀 있으면 거의 끝나가잖아요. 여기까지 딱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돌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남극 여기만 이렇게 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가지고 지도 제작소 가가지고 여기 맵 싹 다 밝혀주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시간? 앞으로 한 3-4시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성을 모으는 게 힘든 거지 명성을 올리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거 자체는 오래 걸릴 게 뭐냐 퀘스트 자체는 되게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명성을 올리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렇게 막 네, 찾으면서 명성 올리고 네, 적들 해주면서 이제 올려주고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거지. 만약에 이런 명성 얻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퀘스트가 바로 진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30분 빨리 깨면 진짜 네, 길 다 외워놓고 빨리 깨면 한 30분 컷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명성 제한 같은 게 없이 그냥 바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스킵하면서 하면은 30분이면 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빠를 거예요. 짧을 거예요. 30분까지는 좀 에바고 1시간 정도?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긴 하니까. 시서 팬트 신장 20에서 60m라고 전해지는 바다 괴물 굉장한 속도로 헤엄을 친대요. 이 친구한테 애들이 좀 당했죠. 빨리 가가지고 해볼까.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다 자 여기다가 요렇게 들어가서 상업가치랑 공업가치가 높아야지 술집에서 애들 고용할 때 많이 들어와요. 심심한데 도박이나 한판 할까? 자, 블랙잭. 자, 스탠. 와우 쟤 20이야? 말도 안 돼. 얘네들 사기꾼들이라니까. 아 진짜. 스탠. 오케이 자네가 이겼군. 힛. 스탠. 와 야 21이야 말도 안 돼. 야 나도 나쁜 수가 아니었는데. 와 뭐야 21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이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이겼고 오케이 내가 이겨야지. 10. 와우 씨. 야 보면 되지 않겠다. 아니! 아니 말도 안 되네? 아니 21이 몇 번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사기꾼이야. 아 버럭꾼 또 오게나. 아 괜히 했다가 돈만 털렸네. 원래 이 돈이 많을 때는 간절하지 않아가지고 네, 잘 지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그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막 3,000원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해야지 이제 간절함이 느껴져가지고 도박의 신이 이제 네,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 많을 때는 재미로 하는 거지. 네. 도박의 신이 찾아오진 않아요.
도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신. 도신이랑 접선을 해야지 딱 그건데. 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거의? 남극만 돌면 돼요. 남극만 돌면은 세계지도 완성일 것 같거든요. 남극만 돌러 갑시다. 남극 돌고 세계지도 완성하러 갈게요. 이거 지도 제작소 가가지고 딱 얘기해주면 이제 남극만 딱 돌고 난 다음에 가면은 저부터 완성될 것 같아요. 애초에 모험으로 돈 벌 수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이제 뭐냐, 엔딩을 보기 위해서 명성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교역으로 돈을 좀 벌어두면은 네, 막 중간중간에 모험 하다 말고 막 네, 건조하러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 약간 귀찮은 과정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해버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귀찮은 작업들을 미리미리. 한국 없네. 저 위로 가야겠네. 한국 없네요. 위로 가야겠네요. 남부 남극을 한번 둘러갑시다. 남극 보면은 남극 아직 둘 다 말았죠. 남극으로 갈게요. 근데 배속도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라레아르예요. 라레아르. 그러니까 네, 이 게임에서 가장 빠른 배 라레아르. 라레아르가 가장 빠르지 않나요? 그죠? 라레아르 지금 주척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이게 다 돌았나? 오케이, 일단 남극도 다 돌았죠?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빠르게 고싱.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면 이제 지도 완성. 지도 완성했죠 이제? 일단 지구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잘하면은 사실 교육도 필요 없어요. 모험만으로 다 충당된다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모험만으로 충당되는 거는 아는데 그거죠. 이게 퀘스트를 하다가 보면 하다가 이제 막 팔로 모험 막 그거 해가지고 또 배를 또 사고 막 배 사러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투자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모험을 하다 보면은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이 돈을 벌고 나야지 이제 제가 데뷔를 할 수가 있죠. 여신상을 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미리미리 하려면은 교육을 좀 해줘야겠죠. 모험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서 충당한 거면은 모험을 하다가 좀 위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열심히 돌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나? 시도 제작소가 암스테르담이었나? 런던이죠? 런던 엔터 오프 암스테르담. 오케이. 아니, 디제스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주인공 제 이름이, 네, 태초 디제스터예요. 자, 지리보. 수고하셨습니다. 사례금으로, 와, 25만 2320님을 주겠대요. 뭐야? 지도 완성된 거 아니야? 나 어디가 안 됐다는 거지? 가둔 거 아니에요? 어디 안 돌아 어디를 안 돌았길래 왜 저 완료가 안 되는 거지? 아, 외전은 지도 완성이 없다고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도 일단 명성은 28,000까지 올라갔죠? 자, 이제 발견물 보고하면 4만 찍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퀘스트 진행하면은 네, 엔딩 볼 수 있겠죠? 또 완성이 없구나? 자, 일단은 명성 많이 올라갔죠? 이제 발견물 보고하면은 명성 한 4만 넘게 올라갈 거예요. 4만 넘게 될 거예요. 엔딩 조건 갖춰지겠죠? 그럼 이제 퀘스트만 쭉 달리면 되겠죠? 나폴리로 갑시다. 발견물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쪽이지? 자, 나폴리아. 저때. 다음 탐색 내용이 정해졌다네. 그래도 성배라는 것을 알고 있나? 몰라요. 성배? 그게 뭐예요? 아더왕 전설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잔이지.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보물이네. 자세히 얘기하자면 매우 긴데 듣겠나? 사용하겠어요. 그건 유감이군. 그럼 간단히 하지. 처음부터 아더왕의 전설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인지 구조인 탓에 수집해서 정리한 사람에 따라 내용이 제각기 다르다니. 저 좀 더 간단히. 교수님 어디 얘기해요? 아더왕의 전설이란? 본의 잉글랜드, 즉 잉글랜드를 무대로 한 얘기지. 그런데 성배는 어디 있는 거, 어디에 있을 것 같다거나 그런 정보는 없어요? 성배는 매우 덕이 높은 기사의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졌다고 하지. 단서가 없잖아요. 그것을 찾는 것이 참다운 모험가지. 아니면 자네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가? 실례 말씀이에요. 꼭 발견하고 알겠어요. 기대하고 있겠어. 한 턱 내봅시다. 수주 정군과의 대화. 제도 술은 적당히 합시다. 이거 어디서 알아내야 되는 거지? 일단 잉글랜드로 가자고요. 오케이. 잉글랜드 렛츠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육지에 상륙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듣고 싶어? 아니. 잉글랜드가 어느 쪽이었지? 자, 이쪽에 숨어서. 잠깐만. 그래, 그거 있나 봐야겠다. 저번에 제가 등용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애. 있나? 조팡니. 그래. 조팡니. 이래봬도 나는 지식에는 자신 있네. 어? 뭐야? 안 돼? 이건 또 무슨 똥겜이냐고요? 갓겜인데요? 자, 그럼 런던으로 갑시다. 조팡이 안 되네요. 그 친구, 내가 레벨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등용이 안 된다고? 태초, 이슬집에는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드왕의 전설은 잉글랜드의 이야기라고 교수님이 말했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여기라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봐요, 마스터. 누군가 아드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을까요? 그렇군요. 두 사람 정도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과 밉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아시겠습니까? 밉살스러운 사람. 네, 정말입니까? 농담이에요. 훌륭한 분. 오토야? 오라간만이군. 이보게, 늘 마시던 위스키를 주게.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런던에 돌아온 기분이 나질 않지. 스피노라경, 마침 좋은 때. 이보게, 스피노라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두게. 어깨가 뻐근해지네. 늘 부르듯이 주인님으로 좋네. 자, 오토 주인님, 손님입니다. 손님은 아드왕의 전설을 잘 알고 계시죠? 주인님은 아드왕의 전설을 잘 알고 계시죠?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다. 전설은 전사로서 행동 거지를 배우는 데는 좋은 자료니까. 그런데 손님은 누구인가? 저쪽의 여자분입니다. 난 오토 스피노라, 잉글랜드 사략 선대를 맡고 있다네. 저는 태초 디제스터 제노바의 모험가예요. 그러니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토 스피노라 20대예요.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동생이죠. 저 얼굴 20대랍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아드왕이 성배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면 해요. 어디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것인가? 하지만 전설 속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네. 하지만 전 탐색을 의뢰받았어요. 단서가 없을까요? 그럼 설사 성배가 실조한다고 하세. 그 전설이 생긴 이상 맡은 적자는 미화되는 법이지. 성배에 관해 말한다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사라진 걸지도 모르지.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 지상에서 무적의 기사를 따돌린 것은 누구일까? 그때 북쪽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바이킹들이라면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 그들은 가진 보물을 얼음섬에 숨겼다고 하네. 잉글랜드의 북서쪽에 커다란 섬이 있네. 그 섬은 연중 얼음에 쌓여있다고 들었는데 그린란드 얘기하는 건가? 북쪽의 바다에는 보급이 어렵네. 육지를 발견하거든 우선 항구를 찾아보게. 자, 이제 갈 수 있겠죠? Let's go. 오토 아마 2에서는 스물 몇 살로 나올걸요? 20대 초반인가 중반으로 나올텐데 제 기억으로는 초중반? 아닌가? 후반인가? 여튼 20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린란드 쪽이겠죠?